반갑습니다. 2024년 시즌 오픈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김천 카트랜드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방문이 카트장에서의 운행이 처음이었고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그리고 감을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카트장을 꾸시고 왔습니다. 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이라서 부담이 적고, 다만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참 만족스러웠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소음 관련해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배기 튜닝이 되어서 이제 많이 시끄러운 경우, 어느 정도서는 괜찮은데 많이 시끄러운 경우에는 출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제 쿼터급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차량은 운행이 사실상 어렵고요. 쿼터도 사실 직선 구간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미니바이크하고 125cc급 바이크에 최적화된 곳이 아닌가 싶지만, 기본적인 뭐 라이딩 스킬이라든가 재미는 아주 출중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상 보시다시피 처음에 조금 많이 움츠려들었고 몸이 풀리기 전이고, 특히나 이제 교육과 지적을 받기 이전에 상태다 보니까 처음 운행하던 영상과 후에 변화된 영상, 그 차이를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지는데 미칠 것 같아요. 와, 존나 빡세.
그냥 불어버리시면 돼요. 라이트가 없으니까 포대가 죽고 있는데요.